네, 안녕하세요. 자, 올해로 5년차로 접어든 산신장군 이도령이라고 합니다. 이제 저희의 세계에서 오해와 곡해가 너무 많아서 그것 좀 풀고 한 단계 낮은 단계로 이제 저희와 함께 같이 할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준비했으니까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. 네. 이제 제일 좋은 어떻게 보면 대박이 나는 띠죠. 있을까요? 눈이 많지만 다 다르지만 제가 봤을 때 양띠 분들이 지금까지 준비했던 게 많이 이루어진다고 봐요. 그러니까 흔히 뭐 사업이면 정말 올해 초반에 말도 많고 뭐 구설수도 많고 여러 가지 따랐을 텐데 양띠 분들이 어떻게 보면 순하다고 하잖아요. 대부분 띠들이 근데 다 반대야. 성질이 더럽다고. 은근히 그렇다 보니까 걔도 참고 있는 거야. 본인들이 참고 뭐 해야 될지 모르고 속병 많이 걸리고 화병 걸리고 혼자 주저앉는 사람들이에요. 그렇다 보니까 뭐 그동안 정말 꼭 참고 준비를 해왔을 거예요. 양띠분들이 올 하반기부터는 한 8월 정도 접어들면 자기가 어느 정도 자리를 만들어 놓은 게 이루어진다고는 하시거든요. 중요한 게 절대 투자 같은 건 안 했으면 좋겠어요. 누군가의 뭐 돈을 빌려준다든가 뭘 돈에서 돈으로 먹는다든가 그런 부분만 안 하면 돼요. 올해 초에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. 대양띠분들이. 네. 근데 이제 올 말에는 빚을 받을 거예요. 그동안 해온 게. 그러니까 조금만 8월 달까지만 좀 버티시면 돼요. 그런 분들은. 그러다 보면 좀 풀릴 거예요. 30살 분들은 만약에 직업을 갖고 계신다 하시면 새로운 진급운이다든가 새로운 변화가 많이 일어날 거고 지금까지 쌓아놓던 부분이 김희생 42살 분명 양띠분들이 계실 거야. 다 똑같이 양띠는 아니잖아요. 나이도 다르고. 근데 42살이신 분은 올해 정말 안 좋을 거야. 같은 양띠지만 올해 많이 깨질 거예요. 사랑하는 관계도 오해도 많고. 띠로 보면 어떻게 보면 그렇게 나쁜 띠는 아니지만 42세, 42살 김희생 정도에 보면 그렇게 많이 깨질 것 같아요. 관운이 많아서. 이게 물론 또 42살 다 그렇지는 않지만 분명히 이제 나올 거예요. 다 깨질 거예요. 사람께도 깨지고 돈도 날리고.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기를 많이 당해.